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참된 환대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의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쓴 세 번째 편지, 곧 요한 3서에서 물론 이제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라고 할 수 없지만은 편지로 하면 세 번째 편지인 거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세 번째 편지 곧 요한삼서는 나그네 접대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친구 가이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영접하여 성심껏 접대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전도자들에게 가이오가 환대를 베푼 것은 옳은 일로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영접과 환대는 칭찬받고 격려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교회 감독의 자격 중 하나로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믿는 자들에게 불평 없이 환대를 실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참된 환대는 자신에게 편리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기분이 나지 않을 때에도 믿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참된 환대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참된 환대는 그 사람의 수입이나 사회적 신분이 비천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웃으며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참된 환대는 골치 아프게 하는 10대들이나 삶의 스타일이 엉망인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은혜롭지 못한 어른들까지도 기꺼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참된 환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그 교회로 모이는 그 장소에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고 왜 데려왔냐고 한다든지 왜 왔냐고 한다든지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왜 데리고 왔냐고 이렇게 데려온 사람을 나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환영해드리고 환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진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요한 3서는 우리에게 참된 환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침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그 장소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만약 그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그 장소에 왔다 그러면 오히려 그분에게 그분이 미안할 정도로 풍성한 참된 환대를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음부터는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에게 섭섭하게 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온다고 할지라도 누가 어떠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참된 마음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온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